바로 시험을 바로 대처하세요.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. 첫째 뭡니까? 이 세상에서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은 자연스러운 것이다. 누구나 다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 사실을 꼭 인정하세요. 나만 특별히 이런 시험을 당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. 병으로 쓰러지는 형제를 보면서 여러분 그 형제만 쓰러진다고 믿는 바보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. 언젠가 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세상의 생활 아니요. 그러므로 누구나 다 시험 당할 수 있어요. 이걸 꼭 믿으세요. 두 번째는 뭡니까?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. 믿습니까? 믿어요.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이거 허락하시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. 세 번째 뭡니까? 시험당할 동안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. 믿습니까?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만 행했더라면 광야에서 절대 쓰러지고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몰랐어요.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다가 드디어 믿음 없는 자로서 망하고 말았어요. 우리는 그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. 따라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. 그리고 전적으로 그의 말씀을 신뢰합시다. 그 좋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해서 시험을 대처하면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시험을 당하시는 형제자매 있습니까? 힘을 얻으세요. 주님 바라보세요. 반드시 열린 문이 있을 것입니다.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.